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승우 선수는 한때 세계 축구의 거함 FC 바르셀로나에 입단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유망주로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성인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어린 시절 보여줬던 포스와 기세를 다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승우 선수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이적 소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는 1998년생으로 포지션은 윙포워드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이승우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2016-2017 시즌 유소년팀의 마지막 레벨인 후베닐A에서 30경기 출전 10골을 기록한 이승우 선수는 후베닐에서의 준수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성인 B팀 승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7년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해 성인 프로 무대에 제대로 된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2017-2018 시즌 이승우 선수는 세리에 A 무대에서 시즌 14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12 그치는 좋지 못한 활약과 함께 헬라스 베로나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유망주에게 소속팀의 2부 리그 강등은 어찌 보면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2018-2019 시즌 이승우 선수는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보냈음에도 시즌 23경기 출전 1골 2도움 이전 시즌보다 그다지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2019년 여름 벨기에 리그의 쉰트 트라이던으로 이적했고 2019-2020 시즌에는 4경기 출전 0골 0도움에 그치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에도 역시 13경기 출전 2골 0도움 평점 6.3이라는 좋지 못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승우 선수에게 그래도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케빈 머스켓 감독이 경질된 직후인 12월부터는 최근 7경기에서 1경기 교체 출전에 그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이승우 선수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이탈리아 무대에서 벨기에로 계속해서 리그 수준을 낮추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를 뛰고자 했던 이승우 선수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21년 1월 12일 이승우 선수는 벨기에 리그로부터 또 한 단계 더 낮은 리그로의 이적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터키 리그로의 임대 소식인데요. 벨기에 현지 언론인 보트발크란트에 따르면 신트 트라이던의 공격수는 피터 줄리를 따라 터키로 이동합니다. 이승우는 더 이상 피터 메이스 감독 밑에서 뛰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 공격수는 이전에 안드레우트에서 피터 줄리를 데려갔던 괴즈테페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터키 리그 16위 팀인 괴즈테페에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이적할 것이며 구단 차원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승우는 여전히 터키 팀과의 계약을 찾아야 합니다. 라면서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이적의 확률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기사에 쓰여진 사진에 대한 설명이 좀 슬프네요. 불필요한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급히 처분하길 원하는가. 터키는 정말 많은 축구 감독들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인 것 같다. 와 정말 이승우 선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슬픈 문장입니다. 아무튼 현재 벨기에 리그와 터키 리그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해보자면 벨기에 리그는 UEFA 리그 랭킹 9위에 해당하는 유럽 중상위권에 위치한 리그라고 볼 수 있고 터키 수페르 리그는 UEFA 리그 랭킹 13위 사실 유럽에서 상위권 리그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구단인데 신트 트라이던이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15위에 처져 있는 약체 팀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낮은 레벨의 리그에 소속된 괴즈테페 리그 순위 또한 16위 현재 강등 위기에 몰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은 신트 트라이던보다 더 낮은 레벨의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낮은 리그로 간다는 부분이 씁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승우 선수는 언제나 그랬듯 낮은 리그로 간다고 해도 뛸 수만 있다면 개의치 않고 도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만약에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원 없이 경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